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235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750선까지도 내려오면서 지금 3.5%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1296원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는 상황인데 마감 전략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마감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물 시장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력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더더군다나 지금 더 문제가 되면서 지금 역전금리 현상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을 끝으로 정규장이 좀 열렸는데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셨겠습니다만 오늘 아시아 증시 하락이 깊다라고 하지만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2400선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도 어느덧 750선까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포감이 하락을 만들고 그 하락이 다시 한번 공포감을 만들면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그저께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도도 크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콜에서는 매수, 그다음에 풋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반대급부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웹도덕 현상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더 밀리는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장고가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6월 초만 하더라도 신용장고가 21조 5천억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6월 17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20조 원을 간당간당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락이 반대 매매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코스닥 위주로서 신용장고가 높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시장 바닥을 좀 가늠하기보다는 신용장고가 얼마까지 좀 줄어드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국내에는 원숭이 초창 의심 신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23일에는 WHO에서 원숭이 초창에 대한 질병을 비상상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좀 종목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 분석해주면서 신용장고 얘기도 해주셨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금 투자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참 여의치가 않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종목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 끝까지 좀 볼만한 종목이 있긴 합니까? 우선은 지금 신규로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제가 어저께 좀 망감치와 종가 관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하락세에 불과하고 장중 한때 14%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여름이 무더위가 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가뭄 현상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시노팩스는 수철이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세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혈장 분리 기계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분리하는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원숭이 초창 이슈가 혈장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특히나 좀 대량 거래와 함께 좀 시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또 조정 시에는 좀 재공략 자리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노팩스 오늘 양매수 붙고 있고요. 오늘 1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오늘 시노팩스까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